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 가든입니다. 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미인유, 우리 집에 있는 미인유들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동미인하고 청성미인하고 이렇게 세 가지 미인을 갖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미인유 종류가 보면은 다 둥글둥글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제 뭐 농원에서 미인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긴 했는데 다 길쭉길쭉해요. 얼굴이 모두 길쭉하고, 동미인 요것도 좀 동미인 요고요. 요것도 좀 약간 길쭉한 듯 하고요. 청성미인도 약간 길쭉해요. 근데 이렇게 미인유인 이유가 약간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동글동글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미인들은 좀 얼굴이 길쭉길쭉해요. 미인유를 모아봤습니다. 요즘에 미인유가 또 뜨고 있다고 해요. 인기가 좋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요거 연미인을 데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분갈이 한번 해주려고요. 연미인 요거 이제 저는 이렇게 모양도 모양이지만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연미인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동글동글 하더라고요, 얼굴이. 요거는 조금 약간 변형된 연미인인가 봐요. 하여튼, 연미인, 똑같은 연미인이라도 이렇게 길쭉한 연미인이 있네요. 네,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데려왔거든요, 색깔이 예뻐서.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분갈이 한번 해줘보겠습니다. 미인이라서 이렇게 좀 예쁜 꽃 화분 여기다가 한번 오늘 분갈이 해주려고요. 화분에다가 깔만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흙을 털어줘야 되겠죠? 흙을 털어줄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세요. 마스크 착용해줍니다. 네. 요즘에 미세먼지도 안 좋은데 이렇게 분갈이까지 하면은 목이 상당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갈이 할 때는 마스크를 꼭 쓰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흙이 좀안 좋은 흙이니까 다 털어내요. 미인유 중에서 약간 웃자란 기분이 들어요. 고르실 때도 이렇게 수영을 봐가면서 골라오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이거 미인유는 구입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이제 지금 이거 세 번째 청성미인하고, 청성미인은 예쁘긴 예뻐요. 근데 청성미인은 모양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진 않은데, 원래 이거 약간 청성미인 길쭉하고요. 동미인하고 연미인은 굉장히 동글동글하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길쭉한 걸 제가 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보려고 가져왔는데, 키가 딱 맞겠네요. 굵은 맛을 조금 빨아줍니다. 굵은 마사 한 3분의 1 정도 깔아줬고요. 굵은 마사 키의 수형을 보고 흙을 넣어줍니다. 흙은 7대 3으로 섞어놨어요. 요거 줍니다. 이러면 키가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흙을 넣어줍니다. 화분은 제가 조금 요즘에 겨울이라서 좀 싸게 데려왔어요. 원래 3,000원이라고 하는데 2,000원에 저렴하게 데려왔답니다. 네. 화분이 굉장히 특이하고 예쁘죠? 흙을 좀 다져주고요. 가장자리에 다져주고. 이제 흙은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네요. 마사토 깔아줍니다. 예, 잔마사토.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요즘에 미인유 종류가 좀 뜨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이렇게 미인유, 요거는 좀 길쭉길쭉하지만 요것도 청성미인도 길쭉길쭉하고
이것도 길쭉길쭉하고 종미는 그래도 둥글둥글하긴 하지만 물을 좀 덜 줘가지고 약간 둥글둥글하게 한번 키워봐야 되겠어요. 조금 이따가 키우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집 미인유, 요거는 연미인, 요거는 청성미인, 요거는 이제 동미인인데요. 동미인은 그래도 미인유 중에 약간 둥글둥글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쁜 게 미인유인데 저희 미인유는 조금 모두 현대미인처럼 길쭉길쭉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연미인으로 분갈이를 해봤고요. 연미인 키우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분갈이 후에는 항상 물주기는 한 일주일 후에 주시면 됩니다. 뿌리가 웬만큼 안정을 시킨 후 물주기는 일주일 후에 주시면 됩니다. 어떤 식물이든 될 수 있으면 뿌리를 건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뿌리가 안정시킨 후 물을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햇빛과 바람을 잘 통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물주기는 이것도 화엽이 쭈글거렸을 때 그리고 화분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뿌리가 안전히 물고 팔 때 잎이 이제 저 물 좀 주세요 하고 화엽이 쭈글거리고 위에 잎은 괜찮은데 화엽이 쭈글거릴 때 지금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것도 약간 화엽이 쭈글거리고 있어요. 요거 뭐 약간 쭈글거리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 쭈글거리는 기보다는 여기 좀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좀 쭈글거렸을 때 물을 주시면 요게 지금 이것도 이제 제가 지금 농원에서 데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도 약간 으짜라 있어요. 이것도 물을 좀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이게 물을 좀 굶겨주면 이게 또 미인유가 이렇게 길쭉길쭉하기보다는 동글동글하게 자란답니다. 미인유는 좀 이렇게 길쭉한 것보다는 동글동글한 게 예뻐요. 저는 이게 색감이 되게 예쁘죠. 이게 화형 식물이기 때문에 온도는 한 10도에서 30도 정도 유지해 주시고 그러니까 월동 온도는 최하 5도 이상만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병충해 위험이 있으니까 살충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뿌려 주시고요. 다른 다육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거는 없고 오늘은 이렇게 좀 미인유가 요즘에 뜬다고 해서 미인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도 미인유 사실 때 이렇게 잘 보셔갖고 수형을 좀 동글동글한 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연미인 분갈이를 하면서 미인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